인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서요. 오늘 아침 새벽에도 끝나고 방에서 잠깐 썼습니다. 쓴 대로 중심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.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. 법인이 하는 모든 일에 순정하게 할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. 설립자님께서 회의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법인 설립 목적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세밀하게 짚어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오늘 이르게 됐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이사님들, 감사님들 늘 도와주시고 회의 때마다 신앙적이고 법리에 맞도록 결의해 주셔서 우리 법인이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힘써오셨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강속계 성도들과 우리 담임 한빈 목사님, 또 저와 함께 일해오신 법인 실무자들에게 감사드리며 늘 협력해 주신 총회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용서를 빕니다. 저는 어떤 판단을 요구하는 정치기구의 정치적 행위에는 은사가 없습니다. 그러나 법질서에 따라 집행하는 행정기구의 행정행위는 작은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. 할 수 있는 행정만 하다 보니 여러분 보시기에 답답하고 무정하여 마음에 상하신 일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와 지도에 감사드립니다. 남은 삶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늘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계획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을 앞장서 실천하는 신앙의 선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할렐루야. 아멘. 감사합니다.